식사 준비를 하는 김가람 주부.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 봄에는 냉이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냉이나물 할 거예요. 봄나물의 대명사, 향긋한 냉이 무침 만들기. 냉이를 살짝 데쳐서 조물조물 된장에 무칠 거예요. 냉이에 된장과 고추장, 매실청과 다진 마늘을 넣어주는데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마지막 재료, 참기름을 둘러주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냉이의 쌉싸래한 맛과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어우러진 냉이 무침. 이야, 정말 보기만 해도 입맛이 살아나는 것 같네요. 네, 냉이는 눈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A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또한 참기름에는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비타민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나른할 때에 냉이 무침을 드시면 봄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 이번엔 무슨 요리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미나리 초무침을 만들 거거든요. 잃어버린 입맛을 산뜻하게 깨워줄 미나리 초무침 만들기. 미나리의 아삭한 식감과 고유의 향이 사라지지 않도록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줍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매실청, 그리고 식초 이렇게 양념장 만들어서 마지막에 참기름 둘러주시면 되세요. 어머니, 요리에 참기름 자주 쓰세요? 요리 거의 참기름 빠지는 곳이 없죠. 매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참기름 사용해서 뭐 나물이라든가 많이 요리 이용을 하셨거든요. 네, 그거 보니까 저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양념장 만들어서 미나리에 무쳐주기만 하면 미나리 초무침 완성이 됩니다. 봄 향기를 가득 머금은 미나리 초무침. 미나리는 봄철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미나리는 해독과 중금속 배출 작용이 있어서 요즘과 같은 황사철이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나리의 풍부한 비타민 A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미나리를 참기름에 무쳐 드시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얘들아, 이제 나물 다 됐으니까 우리 비벼 먹을래? 네. 우와, 맛있겠다. 나물하면 역시 비빔밥으로 먹는 게 제격이죠.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고 슥슥 비비면 맛과 영양이 한층 높아진 봄나물 비빔밥 완성! 입안 가득 물씬 느껴지는 봄내음이 입맛을 한껏 자극하는데요.